오토바이 소리, 손탈기 소리, 오토바이 소리, 손탈기 소리, 오토바이 소리, 손탈기 소리. 근데 시원을 갈때좀 보면 되죠. 그니까. 저도 양쪽 다 닫아.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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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 형 이형 왔어.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현관 라인, 거실 라인, 주방이랑 같이 있어요. 그 여기서 귀신을 보셨고. 아 여기서? 네, 여기 딱 서 있는 거 보셨대요. 그리고 방이 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창고 쪽 먼저 볼게요. 창고 쪽. 약간 우리 시골 가면 할머니 냄새 좀 나네요. 아닌데 이거 뭔가 그지 뭔가 더 판수 근데 냄새. 되게 더 판대 더 판수 냄새 와 아, 아니 장난 근데 장난 아니다 그죠 그 완전 여기랑 다른 공간이야 더 파다 소리가 냄새 작업실인가 약간 좀 창고 개념 그냥 의자랑 책상까지 있는 거 어 더워 여기 닫아야겠다 여기는 왜 찜통이지 그니까요 그리고 이쪽이 옷방일 것 같아요. 형 여기도 좀 더워. 형 여기도 더운데. 어 여기 엄청 더워 지금. 장난 아닌데? 한증막이야. 와. 자 여기가 안방. 안방에 문이 열려 있어. 강아지 키우시는구나. 여기가 안방 라인이고. 우와. 거의 더워요? 시원해. 그리고 여기가 책상. 아니 책상이다. 컴퓨터실. 여기가 침대. 그리고 금고. 전기 위험. 아 이거 번호 잘못 누르면 전기 감전되고 막 그러는 거야? 에이 설마 야 저기 그 금나무 있다 돛나무 환풍기가 딱 저기 머리맡에 있네요 아 그러네 환풍기 맞죠? 어 통풍기 어? 저것도 그런 거예요? 어 저것도 그런 거 같아 이분들 뭐가 이렇게 금고에 넣어놓는 게 많지? 금고가 세 개나 돼? 어 그러네 우리 회사도 금고가 한 갠데 돈에 대한 애착이 좀 있구나 이분들 그래 자 그래 우리 진투씨하고 여우씨하고 자 헌팅 이번에는 나의 주도화가 아닌 장비 헌팅은 여우에게 나머지는 진투에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마스크 진짜 색깔 아 그 급하게 샀어요 이 색깔밖에 없더라고요 왜 형 그 천 있잖아 아 코피리 소리 난다 그래갖고 형 코피리랑 마스크랑은 상관없어 형 코에서 나는데 이 코딱지가 문제지 뭐 쓰네 어, 이거 봐봐 나서 해 나네? 어 자 야 해봐 형 나랑 어? 야, 너 코피리 난다. 좋겠다. 너 피리 안 사도 되겠다. 비염 때문에 그래. 아, 그럴 수 있지. 비염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어, 일단 전자기장 싱크를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어? 야, 고정인데? 이건 고정인데? 좀만 움직여볼게요. 입구 쪽으로. 좋습니다. 고정이, 고정이, 고정이고요. 고정입니다. 고정입니다. 쭉 들어가보세요. 쭉 들어가보세요. 어? 두 칸으로 변했다가 두 칸, 한 칸. 두 칸, 두 칸. 침대 색깔? 어 좋아요 저기 두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침대에서 사라졌어요 침대에서 사라졌어요? 네, 침대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금고로 가볼게요 금고 아이 저게 손 존나 왔다 갔다 가네 뭐가 빵 치고 가는 것처럼 네 흰색 금고랑 여기 금고는 아무런 전자기장이 없는데 여기 아래 금고에만 세 칸이 한 번씩 팡팡 치고 빠져요 싹 팡팡핑? 팡팡핑 왔다 갔다 하네 세 칸 고정핑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아래 끊고 그리고 입고 침대에서는 사라집니다 좋아요 옷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대로. 옷방 옷방 여기 비슷하게 나오네 세 칸 네 한번 들어가볼게요 그럼 방들이 똑같네요 거의 어? 그냥 이거 열어봐도 되겠죠? 열어보세요 어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진또 형 거기서 못 봤어요? 아니 거울에서 방금 네 칸까지 올라갔을 때 형이 후레쉬 비치고 있었잖아요 제 뒤쪽에 저보다 큰 그림자 같은 엄청나게 큰 게 있었거든요 제 뒤에 그리고는 반응이 두 칸 정도 그리고는 없습니다 오케이 세 칸 고정이에요 거의
여기서 바로 방으로 빠지면 깜빡이 집 안 돼? 어? 4칸 고정이에요. 여기서 3칸에서 이쪽으로 오면 4칸입니다. 이 방만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방은 입구에서 3칸이 고정이고 침대 안쪽으로 가면 딱 사라지는데 이 방은 안으로 들어올수록 점점 세져요. 딱 여기시죠? 딱 여긴데요. 책상. 그러네. 그죠? 딱 여기 지점에서 4칸이네? 그럼 이 방이가 더 힘들었을 텐데? 그니까 여기랑 현관 라인이랑 이어지고 그러면 센터가 딱 거기에요. 형 위치 거기서 시작해서 세 갈래로 나뉘어져요. 지금 제보 선생님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막 요리를 하고 있었어? 딱 봤더니 여기에 뭐가 서있더래. 이엠프 위치도 여기서 딱 3칸 고정, 4칸 고정, 그리고 일로 들어오면서록 사라진 거예요. 일단은 전 직업을 대충 들었거든요. 뭔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럼 너도 그냥 얘기해. 동종업. 네. 그러니까 뭐 스트리머 얘기하는 거야? 거의 방송에서 얘기했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약간 그 느낌 나요. 어? 제가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곳곳에 약간 좀 비방 같은 흔적들이 있어요. 어 맞아. 그거는. 네. 곳곳에 지금 비방을 한 흔적이 있고 제가 받는 느낌은 딱 가운데서 그냥 여기가 굿당 같은 거예요. 뒷전. 아 굿당. 그냥 완전 뒷전 느낌 나요. 아 그러면 여기를 뒤를 이렇게 꾸며놓은 이유가 뒷 배경만 되셨구나. 근데 이거 우리 뒤밟는다. 앞이 아니라 뒤밟는다고? 아니야 여우랑 형이 계속 저쪽 가고 저도 이러고 있다 보면은 뒤쪽에서 많이 움직여. 뒤밟지식하야? 그리고 벽 쪽에서 많이 움직여요. 지금 보면 벽 쪽에서 움직이는데 형체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나온 동선 보면 전자기장이랑 다 이쪽 포인트잖아요. 근데 비방 흔적이 곳곳이 있긴 한데 왠지 지금 여기긴 여긴데 얘 동선이 이쪽이에요. 이 방하고 이 방. 왜냐면 제가 본 곳들이 이 라인이거든요. 지금 벽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만약에 그 기운이라고 한다는 게 제보자님 말고 다른 기운이 섞여 있으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그건 있어. 기운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아 그래. 보면은 제가 봤던 위치에서 반사되는 곳들이 거울은 있어요. 근데 이 방만 거울이 없어요 지금. 찾으면 있지 않을까? 작은 거울이라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건 아직도 고정이네. 네. 고정핀. 거울이 없어요. 이때 저기 있어요. 아, 이러는데 거울 여기 뒤에. 이때 이때 그거 봤대. 저 일단은 둘러봤어요. 그리고 기운이 돌아다니고 뭔가 그렇대요. 근데 뭔가 지금 딱히 그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구조가 잘못돼 있다. 이분 피 많이 빨렸네. 아이 놀래. 뭔가 기어 올라가길래. 무당벌레. 아 진짜 야. 무당 진짜 무당벌레인데? 무당벌레인데. 아니 딱 보이길래. 형 왜 거기 있어? 너 지금 얘한테 벌레라고 그래? 아니 이건 벌레가. 야 왜 패 뜯고 와? 하나 더. 야 신충돌 나는 거 아니야? 형 여기 하나 더 있어. 날라가서 여기로 간 거 아니야? 그런가 보다. 난 저기 벽 쪽이라니까 이게 이 벽 쪽하고 여기서는 딱 이 선인데 이 선 보이는 게 딱 이렇게 보이거든. 근데 검은색이 아니에요. 하얀색이었어. 하얀색. 하얀색. 검은 형체 아니라 하얀색 형체로 이렇게 딱 서 있어. 한 번 이렇게 서 있고 한 번 이 벽 쪽 그리고 저쪽 벽. 그러니까 얘 지금 보면 벽 위주거든요. 일단 그거 왼쪽으로 다른 뭐 귀치나 이런 건 느껴지시나. 좋아. 그러면은 너네가 얘기하는 건 이 방하고 저 방이 주 라인이고 안방은 살짝 걸쳐 있는 느낌인데 안방. 그러니까 안방은 금고 사이다. 제가 본 곳이 금고 사이 벽이었어요. 금사벽? 근데 잠깐만요. 남자 같은데? 금고에서 이쪽인가? 남자 남자인가? 남자 정도? 남자인 것 같은데 키가 작네. 키 작네? 난 요 정도? 왜냐 금고보다는 위에 있었거든. 작네. 아 이게 네 키가 작다는 게 아니라. 그거 존나 작은 키야. 아, 작은 키예요? 그래 무스도 그거보다 크겠다 야. 그러네 내 목밖에 안 오네. 아 그 여자구나. 죄송해요. 아 여자구나. 형이 무슨 섬에다도 하얀색 이렇게 형체로 봐가지고. 그럼 전 향을 일단 좀 길을 열어볼게요. 일단 동선 파악을 먼저 할 수 있게 소리나는 장비를 먼저 방에 투입시키는 게 어떨까요 형님? 좋아. 그리고 금고에 반주 있다고 그랬거든? 네.
그 누구 밧줄이야? 황금 밧줄. 아, 그거 버렸대. 아, 원래 있었는데? 이거 그냥 센터에 놓을게. 센터에다가? 네. OBS를 저거 센터에 놓고 싶어. 이 시작지죠? 아, 좋아, 좋아. 네. 신도 형이 봤던 금고 사이. 저도 저쪽에서 그렇죠. 봤던 건. 여기는 오로고를 설치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정면으로 쌓아놓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이쪽을 한번 쌓을게요. 이거. 야, 거기서 방금 시도지야. 이렇게 놔둘게요.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쪽에 걸릴까 봐요. 이 인형 때문에. 괜찮아. Hello, welcome. 고집 좀 펴주시면 안 돼? 알았어. 야, 봄 말해줘. 예. 네. 나도 봄 얘기해 줄게. 꼭 얘기해 주셔야 돼.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누가 여기 그거 들고 왔나? 뭐? 사자돈. 죽은 사람 돈. 사자돈 들고 왔는데 저쪽 봐. 사자돈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잡들을 타면 뭐 안 좋은 기운이나 부정인데 이제 안 좋은 구능이 사람한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잡들 타면은 옆에 삼촌이랑 이모들이 사자돈 물잖아요. 그 돈을 들고 들어온 거 같아. 이 방에 계속 걸리네. 저 방? 네, 계속 이 방이에요. 제가 짓고 있는. 노래 소리 같은 거 계속 나와 갑자기. 그럼 장비를 저희가 바꿀게요. 거의 장비 아무것도 안 나왔다. 너 어디선가 저거 피리 소리가 나. 그렇죠. 그를 들을 수 있습니까? 뭐 코피리요? 거울 앞에. 잠깐 여기 서 있다가 여기 거울에 비친 뒤에 거를 봐. 안녕하세요. 화난. 분노핀. 저 아닌데? 현관. 저 아니에요. 자, 계시면 소리 한 번만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불 꺼봐, 이렇게. 노란색. 노랑핑? 노핑. 아무 소리도 못 들었지, 저만 들었는데. 어, 나 못 들었어, 지금. 나 여기 와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 백지장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빨은 그거 똑같은 야, 소리. 방금, 좀 전에도. 나는 똑같은 소리인데, 다른데. 두 번. 방금 좀 전에 두 번. 재우자님, 여기 방에 재우자님 물건 말고 다른 거 물건 있어요? 재우자님 거 말고? 저기, 저 방을 뭐라 그러지? 창고방 같은 곳에? 창고방. 저쪽에서 나요, 계속. 소리가. 이빨람 소리. 이빨람 소리. 똑같이 나, 그냥 계속. 아, 있어요? 오, 휘파람 소리 많이 났나? 그거 그냥 네 코피리 소리 계속 잘못 듣는 거 아니야? 에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내 코피리가 무슨 휘파람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소리 나도 들을 줄 알아요. 아,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 뿐이야. 맞냐고 물어본 거야.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지. 코피리는 나도 못 듣고 있던 건데. 아, 그래? 어제 알았잖아요, 코피리. 아, 근데 진짜 진동이 한 거랑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 어, 맞아. 두 번 들었어요, 저는. 난 계속 들려. 아, 나 진짜 집중하고 있거든, 잠깐만. 오토바이 소리, 선풍기 소리, 오토바이 소리, 선풍기 소리, 오토바이 소리, 선풍기 소리. 멀리. 지금 코피리 소리. 아, 휘파람 소리 들린다. 잠깐만. 근데 이게 약간 가려져 있어. 그 선풍기 움직이는 소리하고 네.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선풍기 쇳소리일 경우도 있어. 소리? 야, 듣고 있어. 야, 선풍기 꺼봐. 나는 안 들리는데 얘네들은 왜 들리는 거지? 나 안 들리는데? 나 밖에서 끄기 전에 한 번 더 들리게 했어요. 누가 지금 내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건 의도한 건지 의도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사자돈을 들고 들어온 것 같았잖아요. 그거에 이끌려서 어떠한 애들이 지금 들어온 것 같긴 해요. 기운이 돌아다니는 거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그 기운이 지금 보면은 벽 타고 많이 움직이거든요. 저쪽은 하얀색, 이쪽은 검은색이었어요. 위쪽 라인. 현관은 그래서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지금 제보자님한테 그 사자돈을 줬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라 그랬잖아요. 저기서 아까 금고에 서 있었을 때 보면은 금고에 보통 돈을 넣어놓기는 해요. 그래서 금고에 그 돈을 받았던 걸 넣어놨다든가 아니면 저 오빠 어딘가에 주머니 있다든가 무당의 지시 맞는 거고 지붕에 네. 뭔가 놨다던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 사자돈은 있잖아요. 무당들이 갖고 있잖아요. 어? 그럼? 사자돈은 이모 삼촌. 그러니까 삼촌. 약간 업을 닦기 위해서 굿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모 삼촌들이 보통 그 사자돈을 물고 작두대를 잡아요. 왜냐면 작두대에 올라가서 안 좋은 기운이랑 이 모든 걸 쳐내잖아요. 누르잖아요. 그때 이모 삼촌들이 잡고 있을 때 그 돈을 물지 않으면은 잘못될 수도 있어서 하는 건데 그 돈은 그 작두대를 잡은 사람만 써야 돼요. 누군가한테 주면은 그 기운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그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갖고 아마 장비로도 잡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보고 느낀 거 여기까지예요. 자, 내가 보고 느낀 거 얘기해 줄게. 네. 더워. 선풍기 다시 키자. 네. 네. 형한테 여기 쉽지 않아요. 제 눈과 귀를 막고 있어서 보고 들은 게 없어요. 더워. 막 인생을 시원하게 살아야 돼. 자, 이쪽에 진땡 옮겨놨고 OS가 저 문 앞에 있고 이게 봐, 뭐가 지금 저게 뭔걸 잠깐만요, 나이트 한 번만 쏠게요, 아들. 지금 진동이 말한 여기 위치에 있잖아요. 몽글몽글몽글몽글해 지금. 약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하는 거거든요. 살짝 살짝씩 뒤다 형. 내 뒤지. 어. 아까 우리 뒤봤는데 있잖아. 수강대에 사자 잠깐만 사자 또 기어. 근데 수강대면 수강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강대가 안 보여. 숨어있을 가능성은요?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보통 밖에서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맞지. 다른 데서 오거나? 근데 형아들 아까 초반에 제가 말했던 것랑 진동이 말했던 것처럼 뒤밟는다. 진동은 뒤돌고 있었고 우리 둘 다 뒤돌고 있었는데 뒤에서 울리죠? 앞에 거 하나도 안 울렸지? 고맙지만 사양할게. 왜? 형 빨리 와봐봐. 저희 형 방금 오르골도 울렸지 한 번. 뭐 번쩍했는데 여기? 한 번 치고 가는 거 마냥 빵! 근데 그 순간 형이 여기 있었잖아. 여기서 이쪽으로 갔어. 형 뒤쪽으로. 형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일부러 여기 뒤에 서 있는 건데. 어? 야 쓱쓱 소리 잠깐만 문에서 들어왔는데 쓱쓱 소리 이거 안 울렸지? 안 울렸어. 제가 쓱쓱 소리 들렸는데 안에 있네. 예. 똑같이 볼게요. 오르고 아직 안 울려. 거울이다. 제가 맨 처음에 거기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울 라인인데. 어? 이게 여기서 증폭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화경으로 보여져. 형 그대로 거울 쪽으로 나 등 한번 돌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뭔가 이상하거든요. 형이 앞에 볼 때랑 뒤 돌 때랑 달라. 옆이랑 다르지. 어. 반응 자체가. 사자돈이 맞는 것 같아. 봐봐.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쵸? 어? 그러네. 야, 내 뒤, 진또 형 뒤. 근데 사자돈이야, 사자돈이 혹시 물고 있는 거. 근데 지금 옥수수를 밖에 놨잖아. 그쵸. 이게 굿당처럼 지금 만드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강아지 물그릇이긴 한데, 우리는 옥수수를 물 대접을 하잖아. 뒷전한테도 옥수수를 놓기는 해, 간혹.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중앙에 있었단 말이야. 그쵸. 중앙에 있을 때 반응이 없었다랑, 우르골 울렸었어. 또 그러네, 아까처럼. 그러니까, 중앙에 있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얘네가 여기 들어오지는 못해. 왜 주인이 아니잖아. 옥수수그릇도 아니고 갑자기 반응 온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향이랑 다 입구 쪽으로 한 거는 너희들은 뒷전 애들이니까 그래서 입구에 떼는 건데 확실히 근데 맞는 거 같아.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좀 재현을 해놨더니만 반응이 오고 뒤밟아요 지금. 돈 받은 거 있는지. 그러니까 돈? 만 원짜리일 거야. 제우자님 돈 받으신 거 있으세요 혹시? 갖고 계시거나 약간 형 말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무당 무속인 그런 사람이 여기에 서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근데 있을 수밖에 없지 지금. 그죠? 상황이. 아 근데 이게 이럴 수도 있겠다. 내가 여기 지금 사연을 모르니까 뒤에 오르골 올려요. 내가 일부러 지금 등골 있거든. 어떻게 보면 나를 피하는 걸 수도 있어. 그치. 일단은 이 전직 벽에 서면 형 말대로 벽에서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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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천장도. 형 그럼 동선 지금 여기서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긴 해. 그리고 입구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따로 있고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지, 부정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 전집이 당집이었는지, 그러니까 전집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제보자님에 가까운 사람이 부당이나 이런 데서 뭔가를 했다든가 뭐 그걸 봐야 될 것 같아, 확실한 거. 제보자님 듣고 계시면 그 돈 받은 거 있는지 정도만 일단 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확실한 건 비방한 적이 되게 많아. 그것 때문에 지금 어지러운 거잖아요. 아, 어지러운 것도 있고. 아, 있으시대요? 돈. 아, 돈을 받았다고? 많다고요? 여러 사람한테 많이 받았다고? 무속인한테 여러 사람한테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무당한테 받은 건지. 그러니까 무당한테 받은 아니면 건지. 무당, 그러니까 굿당이나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받은 게 있는 건지. 아니요, 그냥 일반 사람한테. 제설이 굿당이 도와준 동생한테 받은 적 있어요? 그럼 뭐 그게 만 원짜리면 사잣돈 준 거. 그러니까 알고 준 건지 모르고 준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무당집에서 살았대. 바라보다. 사잣돈이 사잣돈. 맞네. 직접 남성. 남성. 남성 바라보다. 지금 아까 저희가 헌팅을 계속 했을 때처럼 바라보고 저희서 지켜보는 것처럼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등 돌렸을 때 반응 오고. 근데 여기 그게 돈 때문에 있는 건가? 근데 사잣돈이 들어왔으면은 되게 안 풀렸을 텐데. 딱 뒤만 돌면 그래. 지금 진동이 뒤돌았잖아요. 자, 그러면 사자 기운이면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왔다가 아니라 무당이 작두를 탈 때는 정말 안 좋은 이제 부정한 기운, 애군 말해줘. 다 누르는 거잖아. 그 기운이 간 거지. 결과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자돈이라고 많이 표현하긴 하는데 좋을 리는 없지,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기운이 열려있으면 다른 부정한 것들 문을 통해서 와. 문이 이제 제보자님이 나가고 들어올 때 여기 기운이 고여있기 때문에 들어온단 말이야, 밖에서. 그래서 안 좋은 거지. 좋지 않은 상황이네. 이게 지금 안방이랑 이쪽 라인까지 갔다는 건 생각을 해봤거든? 왜 저쪽일까? 근데 거울도 있어. 내가 거울에서는 표현했던 게 누군가 줬을 것 같은 데라고 표현한 거야. 왜냐면 저주랑도 약간 비슷하잖아, 그 기운이 나온 게. 그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돈을 받았다면 어디에 놓을까를 생각해봐. 금고지. 금고 또는 옷이야. 옷 주머니나. 옷 주머니란 말이야. 누가 주인이에요? 그치, 뒤로 돌면 울리죠,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제보자님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네, 말해주세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노란색이 되니? 노란색 부적을 뜯다. 노란색은 여자를 치는 것 같아. 그렇지, 또 내가 뒤돌니까 아, 이 막 뒤돌았을 때만 이러니까 진짜 되게 열받는다. 뭔가 약 올리는 것 같고. 사자돈을 받고 이상한 것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한다. 돌아다니는 건 그럼 기운이고. 여우, 너가 한번 가볼래? 쟤는 여기 놓여진 것 같거든, 살짝. 그럼 가는 김에 고스트박스를 한번 해보자. 나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면 갇힌 거고. 형 위치였잖아. 안 울리네. 뒤돌아봐. 그니까 뒤를 원. 신기하네, 되게. 뒤를 원한다. 하. 몸을 원하는 거구나, 이러면. 몸? 뭔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곱박 해보자. 소리 좀 큽니다. 그럼 이제 곱박 소리 좀 커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여자입니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니 형, 고막 터졌어. 불은 들어와 있는데 작동 안 돼. 나갔네 아예? 아예 나갔어. 입까지 막아? 여자 남자가 대답하는 것처럼 혼성처럼 계속 네네네만 나와. 오르골 오르골. 저 금고에 돈이 있나? 계속 가십시오. 제보자님 알지 않을까? 마음 좋아하네. 뭐가 있는지. 속옷도 버렸고 금핑. 으아, 입구에서 기운이 들어오는 거면 다시 나는 길을 잃었다. 다시 센터로 옮겨보고 내가 다시 들어가 본다. 계열 같네.
아, 뭐하는 거야? 아, 야, 저 정도면 그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 이거 아니야? 그치, 맞지, 맞지. 거울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또 이런 애 처음 보네. 아, 근데 거울에서 뭔가 나 보여지면 내가 말을 하겠는데 화경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아, 요야 혹시 그러면 내가 뒤를 돌고 있을게. 네. 방금 뭔가 보이면 말해줘. 아, 오케이, 확인. 아, 얘 봐라. 어, 이제 울리지도 않네. 얘 봐라. 거 계세요? 왜 등 돌았는데 갑자기 종이 줬어? 이러니까 더 무섭네 갑자기. 길이 다친 거야? 잠깐만. 길이 다친 게 아니라 잠깐만. 아닌데? 아니야. 이 정도면 네. 심하지 않잖아 아까보다. 아까보다 안 심하지. 옥수 그릇 다시 입구에 한번 넣어볼래? 지금 슥슥슥슥슥 소리 들려요? 형 뒤쪽으로? 지금 아래부터 어? 저게 뭐지? 거울 아래 조심하세요. 거울 아래부터 이게 화면에 보일까? 거울 아래부터 위로 점점 올라가요. 근데 이게 지금 안 울렸었잖아. 옥수 그릇을 옮기고 다시 울리는 거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사자돈만 준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를 저주한 것 같은데. 지금 저주까지 나왔어요. 좁혀보니까. 네. 그리고 제보자님이 돈은 받은 적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주받은. 저주받은 돈? 이곳에 정말 귀신이 존재한다면 저에게 올 것입니다. 이쪽으로 걸어오시죠. 위사. 바로 꺼졌네. 저 오르골 띵 하고 꺼지네. 근처에 계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시현이 형 앉으니까 오르골 도심해지네. 등 뒤여서 또. 뭐야 이거 오르야? 자 이쪽으로 오시지요. 너의 뒤에. 뒤를 밟는다. 네. 네. 좋아. 개 꺼지니까 바로 또 오르골래. 뒤를 밟는다. 그림자 같은 녀석이네? 네. 거울에서도 똑같이 반응해. 그러면 무덤가인데 제보자님 돈 주신 적 있으세요? 있으면 돌려주세요. 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자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산 쪽에서 돈 주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들판 같은데 이렇게 좀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곳에서 돈을 주서 온 경우면 무속인들이 비방하고 던져놓은 돈들이 있거든요. 아 맞아. 네네 그런 거를 주서 온 게 아닌가.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몇 번 주웠거든요. 그냥 주신 적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진또가 말하는 사자돈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지금 뒤쪽에서 움직이는 건 조금 그 저희 경험성상 안에서 좀 확인해 볼만해요. 돈을 받은 적은 있어요. 무덤가에서? 그만해요. 무덤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짜요? 뭐 하는 사람이지? 상나 그거 함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상 다치려고 밑에서 받았다. 상을 다치. 상을 다치려고? 아, 그 묘 하면서 이. 이들은 할 말씀 주지. 아니 뭘 했다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방금 갔다 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주장이라는 거야 지금. 아니 답답하네 진짜. 그러면 묘지 죽은 사람하고 연관돼 있으면 뒤쪽에서 움직이는 건 사실상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확률로 묘지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그런 공동묘지나 이런 묘지하고 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잔하세요. 아, 앉아있는 게 주작이라고요? 그럼 물 좀 주작처럼 마시겠습니다. 네, 삼다수. 자 그러면 귀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그것만 얘기해. 귀신 없습니다. 좋았어. 귀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습니다.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우의 촛불이 꺼졌어요. 얘가 귀신이네. 있네. 귀신이 있었네. 귀신이 없다고? 귀신이 없으면 뭐야 이거? 저주야? 저주와 기업 사자돈이. 일단 형이 말한 그 공동묘지나 뭐 이런 데 좋은 돈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네 그런 유유자. 어머 그 저기에서 키 작은 남자는 뭐야? 키 작은 남자가 공부 옆에다 봐. 잠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단다. 나가서 네. 여기를 잠깐 비워주자. 네. 아까 전처럼. 자 이렇게 해서 놔두고 초는 아직도 안 켜졌어요? 켜졌어요. 그래서 오케이 확인. 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작을 잘하는 유시현입니다. 정말로 심령적인 어떠한 현상을 저는 보고 싶어요. 금고문을 열어주세요. 설마. 진짜 귀신 존재한다면 금고문을 열어주세요.
설마 리모컨이 여기 달렸다고? 남대문 열고 있었는데. 남대문 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숨기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기 맞았다고 생각해요. 두 번, 아 잠시만요. 그거 오해예요, 오해. 오해. 저 남대문만. 진짜 형. 아 죄송해요. 남대문. 남대문은 버튼을 숨겨놨네요 제가. 찾을 수가 없지 그러면. 아 네 그렇죠. 네. 조졌네 이거. 저건 뭔가요? 저건 아까 얘기했듯이 저쪽 벽 라인에서 계속 나오긴 해요. 기운 덩어리들? 덩어리들이랑 기운이나. 좋아요. 그 종철씨? 아 철종씨, 박철종씨, 그 기운씨. 그만해요. 일한다.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아 그림자로 누르는 거 이것도 물어보게. 맞아요. 그림자로 누르는 거 이렇게 보셨어요? 그림자로 누르는 거 보셨죠? 네 아, 지금 누르는 거예요 그림자를 이렇게. 아 저 사실 주작꾼이에요 여러분들. 저 그림자 이곳은 내 것이야. 아 저기 좋아요. 맞으면 띵. 좋아 이렇게 뒤돌아 있어야 되는구나. 네 여긴 등 들어야지. 덮어.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일하는 중이라며. 정지. 아 그럼 뒤쪽. 응. 뒤를 밟는다. 그리고 네가 뒤에 있을 때 또 촛불이 커졌고. 네. 계속 이렇게 뒤를 밟는. 저기도 똑같아요. 저기도? 근데 저기는 어. 거울 라인에서 기운이 엄청 나. 좋아. 그러면은 저거를 거울로 가려고. 제대로 닫아요. 내 말 들리니? 야 들었냐? 뭐 아니냐로? 진짜 다 죽여버릴 거 아니야? 완전 겁나 무서워. 겁나 무서워. 개 무서워.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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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갇히니까 잠깐만. 이건 형 갇히니까 그래. 오. 오 이거 봐. 오 형 조금만 있읍시다. 와 미쳤어. 잠깐. 양쪽 다 닫아. 올바. 형 이 형 왔어. 누구야? 누구세요? 너 누구세요? 누구세요? 지금 다 올려야 장비. 와 미쳤다 지금. 아니야? 야 나 찍어줬어야지. 찍었었어요. 예. 네. 찍었죠. 도는 거 찍어. 다 찍었어 형. 아니 내가 이렇게 딱 하는데 첫 들어 바로 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발자 버튼이 저쪽인가? 아 그러고 보니까 형 거기 거울 있네요 바로. 자 이 녀석을 거울 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야 근데 이거 전체 다 올렸었어? 전체 네 방금. 아니 방금 형 그랬지. 형 뒤돌아봐 봐요 거기서 또. 봐봐 아까 저기서 막 엄청 올렸는데. 물릴걸 계속. 오 계속 울릴걸. 진짜 강하다니까 이쪽. 어 잠깐만. 오 근데 시원한 갈 때 좀 유난히 더 시원. 그니까. 기다려봐. 야, 불 풀어 어떻게 이렇게 잠깐만. 어 계속 울려 계속. 계속 형이 계속 울려. 연타. 오우 씨. 좀 빨라지는 것 같아. 아 이거 장례식장에서 반응하고 똑같아. 관 있는데 영정실. 아 영안실. 그럼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네. 길은 일단 저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쪽도 저쪽인데 금고 있잖아요. 어. 형이 좀 전에 있던 거. 그러니까 저기랑 여기를 똑같은 그 기운 덩어리들이 보이긴 해요. 왔다 갔다 벽을 타면서.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가까이 가면은 화경으로 보여요. 빠르셔서. 아 근데 진짜 거울 쪽하고 연관이 있긴 있다. 네. 네. 제호자님 거울을 많이 보시나? 거울 자주 안 보신대요. 이 돈을 받은 것만으로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호자님이 여기서 설거지하다가 받은 귀신은 돈 받으러 온 할아버지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니죠. 그걸 이끌려왔기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돈만 가지고는 되진 않고 어쨌든 받은 거잖아요, 제보자님은. 근데 제가 저 아까 거울 쪽 라인에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누군가 제보자님을 저주했을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의도하고 돈을 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킬 수 없는 약속. 이분 집에 관심이 많네. 셜록 홈즈. 아, 돈 때문에 들어왔다고? 돈 때문에 길이 열렸어요. 계속 가십시오. 우선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돈이 의도하고 준 거냐, 의도치 않고 준 거냐. 근데 저는 약간 뭔가를 제보자님한테 의도하고 줬을 거라는 생각이네. 이건 비밀이 있어. 뭐예요? 뭐야 이거? 뭐야, 책 제목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보였어? 이름 써져 있는데? 우리 시크릿 그거인데? 일기 아니에요? 일기? 저기서 이 책 뭐예요? 사실대로 얘기하죠. 무슨 비밀이에요? 지켜달라고? 아, 이 책! 아, 여기 진짜 비밀이 있네, 이 형반들.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자주 받은 거? 책에서 다 풀렸어. 알았어, 오케이. 자, 도희 이제 얘기해. 이제 다 받아들일게. 오케이 오케이. 왜? 도희 형이 다 확인했어. 아니, 뭘 형이 얘기했지? 난 다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픈 과거가 있어서. 아, 일단 다 얘기했습니다. 그냥 고독한 오늘 시간이 어떡하지? 지금 집이랑 얘기하는데 거의 매미 무당벌레인데? 그럼 기운만 좀 어떻게 막아봐. 어떻게 되죠? 네. 보자. 기운이라고 하면은 사실 근데 일단 그 돈 그거부터 돈 세탁부터 하자고? 자, 형님 그럼 그 돈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백풍선을 충전한 다음에 저한테 쏠게요. 그 다음에 거기서 환전한 10% 아니 이건 제보자님이랑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서 일단 본 거는 확실한 굿당에서 들어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울 앞쪽에서 보였던 거는 굿당에서 이제 작두마를 잡고 있었던 그 모습을 봤고 거기서 이제 사자돈 무는 걸 봤기 때문에 사자돈이라고 했고 사자돈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직접 이제 어딘가에 썼어야 되는데 어디에 쓴 게 아니라 그 기운 그대로 누군가한테 준 거잖아요. 좋기 때문에 그 기운이 여기 들어왔고 그 기운이 제보자님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겼을 거예요. 안 좋은 기운이 돌았기 때문에. 근데 돈이 들어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울 쪽에서 좀 제가 느낀 게 이거는 저주 쪽이 가까워요. 저주.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받은 게 아니라 의도하고 사자돈을 줬을 확률이 높아요. 아, 그런가. 시샘에서 줬을 수도 있겠네. 제가 여기 비방 흔적도 있고 옥수 그릇을 밖으로 놓은 거는 약간 굿당 느낌 난다고 했었잖아요. 보통 이제 뒷전 음식을 먹거나 수강대들 특징이 저희가 이제 당직기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무업하면서 말고 당직기를 하면서 수강대를 잡았을 때 문 밖에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테스트해봤는데 확실한 건 수강대는 없어요. 수강대는 없는데 밖에서 기운은 똑같이 들어와요. 수강대처럼. 그러니까 뒷전에 음식을 먹었던. 그래서 여기 있을 때 뭐 향냄새는 제보자님이 태워서 나는 것도 있겠죠. 그거 외적으로도 굿당에서 온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보자님에 대한 사연을 잘 모르니까 이 사자돈을 그 줬던 사람은 무당이 아닐 거예요. 작두마를 잡거나 이제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무당이 아니라 그냥 이모 삼촌이라고 부르잖아요. 저희가 일반분이 업을 닦기 위해서 무당을 도와주는 굿당에서 그런 일인데 그래서 무당이라고 저는 추측은 하지 않아요. 진짜 사자돈이면서 온 것도 있어.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름을 판 적이 없잖아. 네. 무덤에서 돈을 받았다 그랬잖아. 상을 다 치르고. 네. 그럼 이름을 산 거 아니야? 너무 포괄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인데. 그렇죠. 굿당까지 껴 있고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거는 또 무덤하고 연관. 빙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누가 줬냐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남자친구 아버님이 줬대요. 빙고? 거기서 있었던 일일까? 차비하라고 줬대요. 그건 좋은 마음으로 줬겠지. 근데 형 말대로 무당가에서 그럴 수도 있죠.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단죄. 근데 그 아버님이 그 돈이 어디서 났냐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사실상 나는 근데 이게 형아들 가까운 지인이고 되게 좋은 사람이 준 거는 아니라고 다 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무속적인 거는 질병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우를 만나서 코로나를 걸렸어. 근데 여우도 만났고 다른 사람도 만났어. 다른 사람은 우리가 충분히 뭐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여우를 만났을 때 여우한테 코로나 옮겼어 옮았어 라고 얘기할 때 약간 좀 아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의도치 않게 옮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 뉘앙스로 보자면 악의적이지 않은 게 이제 옮아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거지. 이거는 일단은 아니라고 다 하고 가능성을 열어놨을 때 지금 여쪽에서 있는 패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귀신적인 건 아니지만은
뭔가 거기 죽음하고 관련된 기운이 지금 이쪽에 뭉쳐져 있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정답? 맞나? 네. 여기 있는 책들이 훈련소 갔다 온 책들이죠? 네. 보통 훈련소 들어갈 때 책 사줄 때는 새 책 사주거든. 중고책 많이 사주신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 아, 나온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아, 어쩐지 짬냄새 못 맡았냐? 제보자님이 좀 나이가 좀 어리신가 봐요? 저 33살이에요.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요? 남자친구분? 아니요, 남자친구 34살이에요. 아, 군대를 늦게 갔다 왔어. 아, 네네. 전역하신 거예요? 네네, 전역했어요. 간부였어요? 네, 간부. 그럼 되게 고위직.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 헌혈장도. 아, 네. 아. 영화관 가려고 피 빨리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서 저기 있으셨구나. 네네. 아, 간부셨구나. 네네, 간부요. 아, 아, 이제 이게 좋은 일 하셨구나, 진짜. 네. 이건 남자친구분 쪽도 이야기를 들어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상 무뎌서 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특히 군 생활이다 보면은 조직적인 생활을 하면서 야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하면서 지들이 부족해고 다 해요 걔는. 네. 근데 그걸 이제 보기만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누구보다 더 무덤하고 연관돼 있고 누구보다 더 장례식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조직 문화거든요. 네네. 군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제보자님도 과거를 이렇게 넘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계속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면 기운이다 보니까 딱 특정으로 진또가 나와서 얘는 진또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네네. 이 옷만 딸랑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누구 옷인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기운이 누구의 기운인지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계속 노출이 되면 마치 뭔가 자그만한 일 하나도 왠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하면서 계속 일이 꼬이거든요. 어디서부터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 무당집에 또 들어가게 되고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인생이 막 좀 꼬여가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온 건 맞는데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로 뭐냐면 이한테 들어볼 거예요. 무당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당은 아니어야 돼요. 아니 무당이신 분 말고 굿당이나 아니면 이제 뭐 무당 뒤에서 좀 도와주시는 네, 여기서 4개월 동안 같이 살았던 동생이 무당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굿판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도와주고 굿판까지? 네 굿판까지 하는 것까지 다 도와줬다고 하더라고. 뭐 이게 돼지 뭐 이런 거 네네네 네. 다 그것까지? 그럼 그분한테 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만 원짜리? 네 얼마 받았어요? 3만 원 사자돈인데? 주세요 저한테 그거 어째서요? 썼어요. 바로 썼어요? 좀 이따가 현금이다 보니까 그분이랑 지금 연락하세요? 사이가 지금 마음에 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사자돈 금액은 똑같아요. 차비 얼마 받으셨어요? 10만 원이요. 그분이랑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귀신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예요? 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개월에서 2개월 반 그러면 그 3만 원 받은 시기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가 1월 달쯤에 왔으니까 1월 초쯤에도 받은 적이 있고요. 오자마자 이제 가평에서 데리고 오자마자 네, 받은 적이 있고요. 기를까 말하고. 그럼 그때부터 좀 본 거네요. 안 보이시.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 무닥게 현상이 보이고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진짜 등 바로 뒤에서 이렇게 검은색이 있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거는 일단은 저는 제가 본 기운은 맞는 것 같긴 해요. 검은색? 네, 검은색. 잠깐만, 그거 본 시기가 제보자님이 병원 갔다 온 시기하고 맞아요? 병원을 다 다니세요? 정신과 네. 뭐 여러 가지로? 네, 지금 자궁임신으로 치료도 받고 있고. 그러면 그게 네. 본 거하고 전후로 며칠? 그러니까 병원 가기 전이야? 병원 가기 전이에요. 맞죠? 네. 봤죠? 네. 그럼 저승사자 아니야? 아, 저도 저승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돈을 받으면 저승사자가 오지, 그러니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승사자가 보통은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허기서 태어났는데 저승사자가 오는 네. 거겠지. 사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몰고 오는 기운들이 와요. 그지. 그러니까 사자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으면서 일도 안 풀리는 건 당연하지만 몸쪽으로도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게 몰고 가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살기나 이런 귀신들이 주는 영향이랑 사자의 기운. 네, 그 사자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라이온 파워. 이걸 막아야지. 우리 들어왔을 때부터 이야기 나 이 얘기 3시간 동안 3시간 지났어요 이야기가 3시간 동안 했어요. 헌팅도 했어요. 헌팅까지 다 근데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분이랑 지금 사이가 안 좋으신 거죠? 네 많이 안 좋아요. 그분 들어오고 모든 일이
시작됐고 돈이 딱 3만원 받았고 네. 모든 게 완벽한 사자또인데 3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 사자의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기운이 있었어요. 네. 땡. 종이 왜 울려. 맞아? 아, 직접 들으니까요. 잠깐 맞아? 아니 박스에 넣어놨거든. 너 이거 장비 이거 안 끄고 넣었니? 이걸로 주작이 아닌 거에 밝혀졌구만. 그럼 이제 형상 같은 거 좀 덜 보는 거 근데 옛날에도 보셨다는 말을 제가 네, 잠깐 네. 들었어요. 네. 일단 기운이 열려서 잠깐 볼 수는 있었는데 네. 다치긴 할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예민하실 거예요. 작은 소리나 어떠한 좀 그림자 같은 걸 보더라도 뭐냐면 뭐 빛반사나 그러니까 섀도우가 아니라 네. 그걸로도 약간 놀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좀 일들이 많다? 그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게 본 게 귀신이든 아니든 무시하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는 제가 맡고 부적 붙여드리고 갈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기운을 돌리면 되는 거여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쉬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저희가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의지가 좀 필요해요. 이거 앞으로 잘 될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네가 얘기해. 네, 저 고소하시면 돼요. 네. 야 이제 이거 내 입으로 얘기하네요. 와 원래 당사자가 하는 게 맞지. 아니 나 이메트가 생각나고 있는 것도 신기해. 민사소송 거시면 됩니다. 사자의 기운 자체는 사실상 죽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건 맞아요. 대신에 이제 진또가 얘기했듯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좀 뭔가 거기하고 연관된 돈은 그래도 밀어내시는 게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목숨하고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돈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좀 있어요? 돈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집착적인데? 여기저기 다 돈돈돈인데? 어딜 봐서 다 냉장고 위, 저기 해바라기, 여기 돈나무, 금고 세 개. 아 이거는 제가 직접 다 한 거예요. 그니까요. 네. 그게 돈에 집착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강아지들 때문에 해놓은 거고 저거는 선물 받았어요.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있어요? 네. 아, 그 정도? 네. 뭐야? 네. 아니 근데 좀 알부자네? 그럴까? 눈빛에서 공 몇 개 지나갔어. 아 저기 냉장고에 있는 거 가져가실래요? 뭐요? 100억짜리? 네네. 아니요. 밑에 2달러 주시면 안 돼요? 저건 진짜잖아. 아 2달러 드릴까요? 아 자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네. 부적 그거 붙여주세요. 네네네. 돌리면 켜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EF 측정이 왔다면 꺼집니다. 그냥 폴로 뭐 왜 안 꺼져? 형 아까 왜 꺼진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가 더 비슷했는데. 그니까 아무튼 이게 전자기장 가면 꺼진다고 꺼지는 건데 이렇게 전자기장 이렇게 센서가 어디 있니? 이렇게 아 옆에군. 아~ 이렇게 전자기장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꺼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 옆에 있네 옆에. 아 스팟을 찾았네요.